제작팀에서 개발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살짝 염탐을 했었는데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했었어야 했는데. 안녕하세요, 로젠젠입니다. 이번에 마비노기가 20주년을 맞이해서 판타지 파티와 이번 업데이트 내용을 알려주는 쇼케이스를 진행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 오늘 영상은 쇼케이스에 먼저 집중하겠습니다. 판타지 파티 후기 영상은 조만간 가져올게요. 먼저 마비노기의 감성 넘치는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공식 밀레시안 쇼르가 성장하는 모습인데요. 영상이 갈수록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영상팀 최고! 근데 얘들은 나랑 같이 싸운 적은 없는... 여튼 명장면 같이 한번 봐야겠죠? 진짜 뽕 차오르지 않습니까? 진짜 잘 만들었어요. 여튼 영상 마무리와 함께 판타지 파티 현장 모습도 나온대요. 성승원 캐스터님 이번에 나오셨고요. 특별한 손님들이 영상을 전달했다는데 누구지 생각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프캣 나크 김동건입니다. 아, 일대 디렉터이자 마비노기를 만든 나크 김동건 디렉터. 사실 현장에서 반응이 많이 싸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마비노기 만든 장본인인데 하신 게 좀 많아가지고 일대 디렉터 영상은 그렇다 치는데 이후에 연달아서 이전 디렉터분들도 나오시더라고요. 이건 좀 놀랐습니다. 한재호 디렉터, 이분은 저희 마비노기에 키트를 도입하신 분입니다. 문성준 디렉터,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처음 만났던 마비노기 디렉터분인데 이렇게 뵐 줄 몰랐는데 이분이 바로 그 세공을 만든 분입니다. 황선영 디렉터, 마비노기를 마비시키기로 PC방에 사람들 넘치던 거 기억하시나요? 모습이 많이 바뀌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망의 더 그레이트 박 전 디렉터라 그런지 현장에서 무수한 반응이 쏟아지더라고요. 특히 큰 반응을 터트린 장면이 있었는데 팀에서 개발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살짝 염탐을 했었는데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했었어야 했는데. 어우, 소름 돋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박웅석 전 디렉터님 사실 판타지 파티 행사장에 왔습니다. 여튼 환영 영상 끝나고 20주년 케이크가 나왔는데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커팅식도 가졌습니다. 자, 큰 박수로 축하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주년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았는데 네, 그리고 첫 판타지 파티를 이런 식으로 그때는 굉장히 소규모였던 것 같아요. 혹시 이때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저기? 와 진짜요? 저 당당한 표정, 저 자신감 넘치는 표정. 역시 저분께는 넥슨 캐시라도 좀 드려야 되지 않나요? 넥슨 캐시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저 진짜 갔다 왔어요. 저 문성준 디렉터님이랑 여기 사진도 찍었습니다. 간담회도 언급했는데 생일날에 집에서 맞고 쫓겨난 걸 언급한 느낌이라서 잼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패치가 나왔는데요. 점성술사입니다. 마기그래프 이후 4년 만에 나오는 신규 재능인데요. 20주년을 기념하는 재능이라는데 컨셉은 밀레시안이 별을 뜻해서 점성술사를 만든 것 같습니다. 무기는 대형 낫을 쓰고 보조무기로 오브를 장착한다고 합니다. 약간 특성 시스템 같아 보이네요. 전투 중 점성 카드를 드로우에서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점성 카드는 뒤에 나오는 생활 스킬을 통해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규 NPC네요. 쌍둥이 남매 니엘과 딜레이예요. 둘 다 이쁘게 생겼네요. 니엘은 전투 스킬, 딜레니는 생활 스킬을 다룬다고 하네요. 점성술사 전투 스킬은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스텔라 브레이크는 차징을 통해 일정 범위 공격을 한다는데 약간 라이트닝 로드 같네요. 스핀 스퍼트입니다. 빠르게 이동하며 공격하는 스킬인데 슈팅 러쉬 같아요. 스타 데토네이션입니다. 에너지 구체를 날려서 폭발시키는데 멋있긴 하네요. 점성술사는 그랜드 컨벤션이라는 스킬을 통해 스타일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뭐 데미지 증가 등등이 있네요. 아래쪽에 보면 추가 공격, 밀어내기, 당기기, 범위 증가도 있습니다. 공격뿐 아니라 대상의 공격력 감소, 방보 감소 등 디버프도 있고 파티원 생명력 방보 증가 같은 버프도 있네요. 스킬 효용성은 되게 다양해 보이는데 요런 거 나오면 어차피 뭔가 최공 하나밖에 안 쓸 것 같아서 다양하게 활용할 만한 확실한 메리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밀어내기나 끌어당기기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건 좋네요. 여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점성술사 메커니즘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데스티니 위빙이라고 하는데 아래 보유 카드가 22개로 보이는데 이 중 5개의 점술 카드를 활용해서 사용한다고 한대요. 공격력, 이동속도 증가, 방해 타입의 가드 효과 되게 다양하겠네요.
별의 성체라는 공간도 준다는데 점성술사용으로 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앞에 나왔던 카드나 세팅들? 뭐 이런 것들 여기서 바꾸는 것 같아요. 뒤에 나올 생활 스킬도 여기서 활용한다고 합니다. 생활 쪽 스킬들이 나왔습니다. 별을 낚는다, 스타캐스팅이라는 낚시 스킬인데 이야 진짜로 별을 낚는 모습인데 근데 왜 아이템은 상자로... 밤에만 활용 가능하다고 하며 수동 낚시하면은 다른 미니게임이 나온다고 하네요. 새로운 미끼통도 나온다고 합니다. 스텔라 크래프트입니다. 방금 전 스타캐스팅으로 낚은 아이템으로 점성술사 카드나 재료를 만드는 생활 스킬인데요. 여기서 만든 건 거래로 가능해서 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밀레시아 분들, 복귀 유저분들, 뉴비 유저분들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제가 꿀팁 드릴게요. 바로 저 신규 재능 생활 스킬이 나오면 그 재료들을 팔아서 돈 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단단히 한몫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꿀팁 드렸다. 재미있는 패치도 나왔는데요. 밀레시안 포토카드가 아니라 소울캐치, 소울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건데 진짜 근데 포토카드가 많습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전용 오브젝트뿐 아니라 인벤토리에 있는 아이템으로도 사진을 꾸밀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야, 이쁜 아이템들 가격 올라가는 소리 쭉쭉 들립니다. 이렇게 꾸민 것들은 자랑하고 놀 수 있다는데 좋은 것 같아요. 카드 오라클이라는 것도 나왔는데 간단하게 마비노기 게임 속에서 점을 봐줄 수 있다고 하는데 랜덤한 버프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타로점을 봐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실제 타로 봐주는 분들이 마비노기 오셔가지고 인게임에서 타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획해볼게요. 특별한 콜라보도 나왔습니다. 악동 뮤지션과 콜라보인데요. 이번 신규 재능 점성술사 테마곡을 악뮤가 불렀다고 하는데 아 저는 악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옆 동네는 다 뭐 던전밥 귀칼 애니랑 콜라보인데 우리는 뭐 콜라보 다른 것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은 개선사항입니다. 상점 시스템 개선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도면인지 보기 힘들었던 상점을 이런 식으로 이름과 내용이 잘 보이도록 아예 싹 바꿨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환경 설정도 이렇게 우다다다 했던 모습에서 깔끔하고 알기 쉽게 바뀌었습니다.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걸 다 뜯어서 새로 만들었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야성 개편인데 여러가지 덕지덕지 칠해진 이름 창들을 사람 이름만 딱 보이게, 펫 이름은 안 보이게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보기 좋더라고요. 타이틀 선택창 개편도 있는데 효과 검색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크메이지라서 마공 효과를 좀 찾아봤어야 했는데 편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밖에 편의성 개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아이템 확률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넥슨 나우란 시스템도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업데이트 내역이고 이제는 이벤트와 쿠폰 내역입니다. 길드 이벤트 여름 프리 시즌 준비인데요. 켈틱 사이드도 대여로 준다고 합니다. 프리 시즌 효과도 이제는 직접 다섯 개를 선택해서 하는 효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우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점성술사 이벤트로 페르시우스 사이드를 확정적으로 준다고 하는데 물론 거래 불가입니다. 그 밖에 신규 프리시즌 옷과 좀 건들건들해 보이는 다루도 준다고 하네요. PC방 혜택 개편도 나오고 뷰티킷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몸돌이 귀여운데? 그리고 정말 좋은 건 20주년 기념 아트북이 나온다는데 현재 분량이 너무 많아서 400페이지 이상이 돼서 두 권으로 나누고 있다고 하네요. 하긴 20년치 설정이면 장난 아니긴 하죠. 그리고 지금 사전 등록을 하면 투안 호루라기 등 선물 준다고 하니까 꼭 받으러 오세요 다들. 이러고 쇼케이스 업데이트 내역이 끝났습니다. 진짜로? 진짜 끝이야? 했는데 그럼 그렇지. 얼리얼 이터니티 프로젝트 봐야겠죠? 얼리얼 영상도 나왔는데 와 그냥 뭐 엄청나게 귀엽고 이쁘고 다른 게임이라서 매우 깜짝 놀랐습니다. 이후에 민디렉터님이 나와서 얼리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요건 따로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얼리얼이 끝나고 쇼케이스 선물 상자도 줬습니다. 쿠폰 코드 마비노기 20살 축하해 100살까지 함께해라는데요. 내가 100살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마비노기 모르시는 분들도 이거 그냥 등록만 해주세요. 마비노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신 다음에 게임 메뉴 쿠폰 등록으로 띄어쓰기 없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로젠젠 채널도 구독해줘. 이후에는 민디렉터님 최동민 리더님이 나와서 Q&A 시간을 가졌어요. 아 그리고 해외에서 먼저 나온 아기 캐라우노스도 모든 분들한테 준다고 하네요. 굿.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짜 쇼케이스가 끝났습니다. 이번 점성술사 이벤트는 바로 내일 6월 27일날 마비노기 테스트 서버에서 업데이트 된다고 한대요. 쇼케이스가 끝났는데 아 사실 아,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드는 생각은 진짜 이게 20주년 끝이야? 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작년 19주년 판타지 파티가 너무 잘 되고 이것 때문에 도파민 수치가 맥스에 달해서 기대감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단순히 뭐 시즌 업데이트로 따지면은 나쁘지 않은 업데이트 내용이긴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20주년이잖아요. 사실 20주년인데 제가 너무 크게 기대했던 걸까요? 근데 뭐 저만 이렇게 기대한 게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20주년! 그래도 아직 2024년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디 겨울 시즌에는 좀 더 재밌는 소식들로 마비노기가 준비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쇼케이스 내용 리뷰 마치겠습니다. 이번 쇼케이스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댓글로 한번 좀 남겨주시겠어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